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루아 프로그래밍입니다. 루아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만은 구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글의 딥마인드가 이제 구글이죠. 그런 데서 머신러닝, 인공지능 쪽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 리눅스의 인베디드 시스템에 수도꼭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에 비해서 굉장히 간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깔끔한 언어예요. 그리고 배우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책은 교재는 Programming in Lua 제4판입니다. 이 책으로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코딩 채팅룸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들 한 분씩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베이직 개념들이 있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그리고 예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책은. 그게 이 책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이어지는 예제들, 클로즈라든가 패턴 매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건 루아는 다른 언어를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언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가정을 하고 뭐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지금까지 다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이 수업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 수업은 최소한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C 언어와 같은 것들을 한 번쯤 겪어본 분들이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설명들은 하지 않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요약 핵심만 집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전체 에피소드는 이게 약 40개 정도입니다만은 에피소드 10개만 보시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코딩에 들어가시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정도면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정리가 되고, 나머지 30개는 실제로 코딩하는 것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개념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입가심으로서 루아라고 하는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재는 이 페이지가 어디냐니까 웹 페이지 중에서 여기 luatutorial.com입니다. 이게 luatutorial.com에 Introduction to Lua 있고 Crash Course to Lua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한 페이지짜리예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페이지고 영어 자체도 굉장히 쉬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좋은 건 뭐냐니까 여기 설명 아주 잘해놨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듣고 여기 있는 페이지들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짤막짤막한 코드들 있죠? 이 코드들을 다 보시면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있죠? 오른쪽에 연습 클릭하게 되면은 인터프리트가 뜹니다. 인터프리트가 뜨니까 여기서 1+1 하게 되면은, 그래서 런 하게 되면은 결과값 2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돌려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루아 개념 맛을 좀 보시고, 그런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됩니다. 없어지고 여기 나와있죠. 이스케이프 키를 써서 열거나 닫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프리트 창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페이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코드를 제가 VS 코드로 옮겨서 간단하게 구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VS 코드로 옮겨온 겁니다. 넣어놓죠. 방금 조금 전에 봤던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get all factors number 해서 number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이것의 팩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주석입니다. 주석이니까 자동 완성 기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 키면은 요만큼이 주석입니다. 이렇게 주석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좀 더 예쁘게 모양이 조금 더 브라켓이 예쁘게 구성을 했죠. 이게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익스텐션 파트, 여러분들이 VS 코드를 쓰고 계신다고 하면은 여기 익스텐션 파트 있죠. 여기서 루아를 검색하시면은 여러 가지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것들, 여기 보면은 요거예요. 루아 0.0.9, 5만 천 명이 다운로드 받았죠. 그리고 별표도 5개나 받았습니다. 요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의 설치된 것이 없거나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있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정도만 설치하셔서 하시면 여러 가지 편리합니다. 그리고 VS 코더를 안 쓰시고 여러분들이 또 익숙한 툴을 쓰시면 그 툴에 맞춰서 그냥 작업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익숙한 툴이 없다, 툴을 고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VS 코드를 권장해 드립니다. 일단 무료이고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다른 툴들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주석이나 이렇게 주석은 이렇게 커멘트를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보시면은 요 파라미터 부분이 있고 리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거 아주 좋은 습관이고 앞으로 우리가 코딩할 때도 반드시 파라미터가 뭐가 들어가서 리턴 값이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적어놓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타입도 적어두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그죠? 그리고 이것이 요 모듈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리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것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코딩할 때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요 규칙을 따라서 파라미터와 리턴 값 앞에 F 표시를 해서 눈에 딱 잘 띄게 이렇게 만들어서 반드시 이렇게 적어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헤드 코멘트라고 얘기합니다. 머릿말이 되는 코멘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로컬 팩터도 되어 있습니다. 로컬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고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와 거의 뭐 개념은 비슷합니다. 앞에 로컬이란 말이 없으면은 이거는 글로벌이고, 그리고 로컬이란 말이 있으면 말 그대로 로컬입니다. 글로벌인 경우에는 펑션 밖에다가 쓰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테이블에 하나의 오브젝트를 하나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은 이렇게 블라켓으로 적고 있죠. 다음에 이제 포 루프입니다. 포 루프는 이런 식으로 적게 됩니다. 포 엔드. 그런데 포 루프뿐만 아니라 모든 펑션들이 다 펑션 이름이 적혀져 있고 뒤에 엔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죠. 그리고 뒤에 뭐 세미콜론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스타팅 넘버입니다. 스타터. 시작하는 넘버. 1부터 시작하라고 할당을 하고 있죠. 그죠? 이꼴 기호를 넣고 있는 거. 그죠? 다음에 이것이 엔딩입니다. 그러니까 매스의 스퀘어트. 거듭제곱근을 구하는 거죠. 그죠? 넘버. 요 넘버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았던 그 넘버입니다. 얘기죠. 그죠? 요 넘버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4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2가 되겠죠. 시작하는 건 어떻게 되죠? 시작하는 지점은 1이 되죠. 1에서 2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나아가는 단계, 스텝 있죠. 스텝이 요겁니다. 1씩 증가시키란 말입니다. 이게 2가 된다 그러면은 2씩 증가시킨단 말이죠. 그죠? 다음에 두 명령어로 포, 두, 마지막으로 엔드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요 엔드가 걸리는 부분은 여기 엔 펑션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엔드 걸리는 것은 여기 포에 걸리는 거고, 여기 엔드는 여기 if에 걸리고, 여기 엔드는 여기 if에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펑션마다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은 return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모든 프로그래밍, 팀 주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코딩 과정은 다 어싱크로너스입니다. 싱크로너스가 아니고 어싱크로너스를 가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루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뭐 React.js가 좀 어싱크로너스한 부분을 많이 쓰고 있죠. 가장 RxJS가 가장 어싱크로너스를 잘 구현하고 있고, CycleJS가 RxJS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CycleJS가 가장 잘 구현하고 있고, 또 그 CycleJS는 RxJS에 기초를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저 로컬 또 주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로컬하고 여기 있는 로컬하고 스코프가 다릅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이 또 안에 있고, 또 밑에 또 로컬 있죠. 이것도 역시 스코프가 다르고, 그죠? 여기 만약에 로컬이 다르면 또 스코프가 다르겠죠. 근데 이 테이블을 이건 어디 있나요? 얘는 테이블은 쭉 위에 올라서
어디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테이블 여기서 말하는 테이블은 그 테이블이 아닙니다. 지금 로컬로 잡아두고 있는 테이블이 아니라 우리가 명령어 오브젝트를 불러온 겁니다. 테이블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클래스에 인스턴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러오고 거기다가 이 값을 준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주는 구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위에부터 보죠. 그러니까 자, 리메인더를 해서 로컬 하나 주고 있죠. 그죠? 리메인더를 주고 있고 넘버를 파서블 팩트로 나눠서 그죠? 파서블 팩트로 나눠서 나머지를 넣으라는 거죠. 이거 나머지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죠? 목을 넣으라는 건 뭐죠? 목을 넣으라는 건 이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를 넣게 되면 리메인더 되라 이럴 겁니다. 리메인더 자체가 나머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변수를 두 개를 자동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변수 하나 선언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모든 언어의 기본입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포 문장에 있는 이러한 용어는 변수를 선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로컬 변수예요. 여기 스코프가 포 문장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메인드가 제로이면은 리메인드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딱 나눠서 떨어졌단 말이겠죠. 그죠? 나눠서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요 팩트, 그죠? 팩트와 그리고 팩트 이걸 뭐라고 하나요? 아래 슬래시라고 하나요? 바텀 슬래시, 그죠? 바텀 하이픈이죠. 바텀 하이픈 팩트, 바텀 하이픈 페어 요 두 개의 또 베리어블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하고 거기다가 요 녀석을 담고 또 요 녀석은 여기다 담아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나머지가 제로가 되면은 그 목을 여기다 담아란 말이죠.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변수들을 테이블 속에 집어넣으라 되어 있죠. 그죠? 테이블을 근데 어떤 테이블이냐니까 테이블 dot insert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바스크립트에는 없는 그런 문법인데 요 팩터는 연속 가져온 겁니다. 여기다 가져와서 다음에 팩터 요 팩터는 요 녀석이죠. 이 테이블에다가 요 팩터를 넣으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어떤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 하나가 요 문법을 썼는 게 있는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나머지가 제로가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딱 떨어졌단 말이죠. 그죠? 딱 떨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팩트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숫자의 팩트들. 그러면 그 값들을 여기다가 여기다 차곡차곡 넣어가는 거죠. 넣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만약에 이 팩트와 그리고 팩트 페어가 같지 않다는 표현을 이렇게 적습니다. 다르다 말이죠. 그죠? 이 팩트 페어입니다. 지금 팩트와 팩트 페어가 서로 다르다 말이잖아요. 다르다고 하면은 이 팩트 페어에다가 이 팩틀즈 여기죠. 여기다 팩트 페어도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팩트 페어는 목이죠. 그죠? 같다 그러면 넣을 필요가 없죠. 같다는 말은 뭐예요? 사 이게 4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4가 나온 경우잖아요. 4. 그런 경우는 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돌리게 되면 어떤 팩터들이 구해지게 되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여기서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있어요. 40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이렇게 쭉 팩터들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팩터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니까 갤럭시를 이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가이드 거기에서 나온 인생과 우주와 모든 것에 대한 팩트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답한 답이 42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고 그리고 간단간단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문법들도 나와 있고 영어 자체가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쭉 한번 끝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2시간 정도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루아를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2시간 정도 걸렸으라도 여기 있는 예제들을 보시고 그리고 좋은 게 이런 거예요. 플러스 여기 있는 조그만한 것들을 실제로 한번 그대로 돌려도 보시고 이렇게 주물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준비가 되셨으면은 요 수업에 그러니까 이 교재로 진행하는 수업에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책 제목은 Programming in Lua First Edition이고
여러분들 우리 채팅방에 올리다 뒀습니다.